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에서 벌어진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 직원의 호소를 저희 TJB에서 전해드렸는데요. 논산시가 결국 센터장의 교체를 통보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. 노동인권단체들은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이수복 기자입니다. 택시기사에게 가축사육장을 짓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논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 A씨. 언론 취재에 응한 피해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보복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TJB의 연속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논산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위탁사업자인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에 센터장을 교체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으로 있는 센터장과 피해 직원 간 분리를 위해 센터 사무실 위치를 이전하라고 통보한 겁니다. 센터장이 자꾸 갑질을 한다는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취하해서 그 사람 사퇴시켜서.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지회와 센터장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계약상 두 달 이내로 논산시의 시정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논산시는 센터장 교체와 사무실 이전 등 시정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 해지와 함께 직영 운영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예정입니다. 노동인권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피해 직원에 대한 2차, 3차 가해 방지책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만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이나 동료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. 폭력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. 그러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피해 노동자 신고와 상담, 징계 등의 절차를 명시하는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TJB 이수복입니다.